안녕하세요. 팔레원고 오분 전기 판변 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 0 2 4년 1월 1일자팔레원고 민사 상가 임대차 종료 후 적용 차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1월 9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3다 25760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고요. 어, 반소 원고, 그까 그러니까 원래 임대인이 임차을 반환 청구를 했는데 어, 이제 반소로서 임차인이 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한 거죠. 근데 임차인이 상고를 했고 피상고인은 임대인입니다. 어, 임차인의 상고 받아들여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네, 이렇습니다. 반소 원고,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를 했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4200만 원이고 월차임은 42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 만료가 되었지만 임대차 보증금에 반환받지는 못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반서 원고인 임차인은 2022년 2월 28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아마 그 임대인이 먼저 목적물 반환 청구를 했는데 했는데 소송 중간에 이제 인도를 하, 마친 거죠. 근데 어쨌든 인도를 마친 당시에도 임대인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심은 기간 만료 후에 인도일까지 그 때까지 그 차임을 산정을 하는데 그 차임을, 어, 시가에 따른 월 차임, 1300만원으로 부당이득을 판정을 해서 요거를 인용해 준 거죠. 그러니까 약정 차임은 420만원이었는데, 당시에 시가로 해서 감정을 했더니 월 차임이 이거는 한 1300만원 이됐다 그러니까 월 1300만원의 부당이득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문제 이거죠. 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이 인참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 만료 후에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으로 서임차별을 사용하는 경우 그때 그게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약정 차임, 차임 지급 의무를 지는지가 부대 되는 거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묻게 되면 시가 월 1,300만 원을 산정한 부당이득을 초래해야 되는데 약정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하면 월 420만 원만 하면 되는 것이죠. 대법원 판단이 이렇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이것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임대차 종료 후 이후 보증금을 반환 받기 전까지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더라도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이 성립한다고 할수 없다는 겁니다. 즉,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받아버리면 안 됩니다. 보증금을 받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 존속이 의제되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아니라 약정 차임지급만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이 시가 차임이 월 천삼백만 원 인정하는 잘못이고 약정 차임이 월 사백이십만 원만 적용하면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판단인 거죠. 즉,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 존속이 의제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그 핵심적인 그 내용에서 논리적으로 추론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간 만료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약정 차임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차임 상당 부당 이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안 나갈 경우에 보증금을 선 지급하면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가 감정을 할때 훨씬 더 비싼 약정 차임이라면 보증금을 미리 다 줘버리면 적어도 어 월차임 부분을 더 받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약정 차임이 시가 차임보다 현저하게 낮다면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판례는 그 상가 임대자 종료 후 보증금 반환 전까지 그 관계가 약정 차임 지급인지 부당이득 반환인지를 정리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